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동 실리콘건을 이용하여 실리콘 잘 쏘는 방법을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실리콘 시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렇게 자동 실리콘건은 아주 작고 가벼운 배터리 하나만 있으면 시공이 가능하고요. 자동 실리콘건은 연속 발사가 된다는 점이 수동 제품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에서 6단까지 속도 조절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실리콘이 일정한 속도로 나오게 되는 제품입니다. 연속 발사를 통해서 시공 퀄리티를 높여보세요. 일반적으로 2에서 3단이 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단까지만 올려도 너무 빨리 나와서 감당이 안 되네요. 이렇게 자동 실리콘건과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실리콘 노즐 4가지 제품을 구입하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국산 실리콘 노즐 중 가장 유명한 서바노즐입니다. 녹색 포장지가 정품이라고 하니 유의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4개의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자동 실리콘건에 서바노즐을 장착하여 테스트해 볼게요.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서바노즐의 안정감이 더해지니 깔끔한 시공이 가능하네요. 두 번째 제품은 중국산 제품이며 14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사이즈별 종류가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자동 실리콘건과 중국산 14종 제품으로 한번 시공해 보도록 할게요. 국산 서바노즐보다는 표면이 약간 좋지 못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네요. 세 번째는 국산 실리콘 노즐 제품 중에 욕실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핑크색은 부드러운 연질 제품이에요. 실리콘 노즐 특성상 넓게 시공되는 제품입니다. 약간의 실리콘 찌꺼기가 보이지만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마감용 헤라가 같이 붙어있으니 안정적인 시공을 보여주네요. 실리콘 찌꺼기는 실리콘이 건조되고 칼로 긁어내면 된답니다. 마지막 제품은 백색 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조금 딱딱한 경질 제품이에요. 본 제품도 실리콘 찌꺼기가 많이 생기네요. 하지만 실리콘을 헤라로 눌러주기 때문에 시공의 안정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자동 실리콘건은 모든 실리콘 노즐과 어울리는 우수한 시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 실리콘건과 서바노즐의 조합으로 시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연속 발사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나 좁은 공간에도 끊어가지 않으니 안정감 있는 시공이 가능하네요. 앞으로 이렇게 제품의 시공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